그렇다면 지나친 탄수화물의 섭취는 지방간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인체 활동에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때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된다. 문제는 과다한 탄수화물의 섭취다. 체내 과잉된 포도당은 그만큼 지방으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 몸속에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다양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간세포 손상과 염증 반응을 유도, 간염, 간경변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빨리 배가 고프기 때문에 위에 오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주 섭취하게 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이제 결국은 필요한 이상의 과다한 칼로리가 몸에 들어오고 잉여 칼로리는 결국은 그것이 그 인슐린 저항성도 유도하게 되고 또 몸에 결국은 이제 지방이 축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오게 되죠.